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코끼리 셀프스틱 셀카봉을 한번 개봉해 볼 거예요. 아빠가 셀카봉을 사주셨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전 거랑 요번 이게 좀더 고급용이래요. 그래서 요거랑 좀 비교하면서 볼 거예요. 우선 막대기가 이렇게 있네요. 되게 작아서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게는 못 뻗네요. 길게 뻗는 그렇게 셀카봉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길게 뻗을 수 있나? 오, 되네. 여러분, 이것도 돼요. 여러분, 이것도 되죠? 아마 얘가 좀더 멀리 나갈 거예요, 얘보다는. 그 대신 얘한테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코끼리 셀프스틱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블루투스 리모컨도 있대요. 이게 블루투스 리모컨인데 제가 지금 블루투스를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리모컨 뺄수 있나? 리모컨 뺄수 있는 건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열려요. 이게 삼각대가 된대요. 한번 열심히 찾아볼까요? 여긴가? 오, 여러분, 이게 지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영상 촬영할 때 진짜 좋겠죠. 우선 셀카봉도 되고 삼각대 지지대도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셀카봉이랑 지지대 비교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사진 찍을 때도 편하겠죠? 이거는 지지대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제 동생이 팽이 같은 걸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셀카봉 안 되니까, 셀카봉도 안 되고 살짝 지지대가 필요한데 누가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제 동생이 필요했었어요. 저한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막 제가 슬라임 같은 거 찍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타블렛을 찍기는 좀 작죠? 핸드폰용 같고요. 이렇게 지지대가 있으면 진짜 좋긴 하네요. 요건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라 볼수 있고요. 얘는 여기 지지대가 좀 너무 커서 있죠. 이거는 눕혀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눕혀서도 다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핸드폰으로 제가 한번 핸드폰을 가져올게요. 네,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 한번 껴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잠시만요. 다시 켜야겠다. 빼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또 다른 또 요거는 요것도 가로로 같은데 얘가 뭔가 좀더 안정적이요? 안정적이게 보이는 느낌? 잠시만요. 이게 어렵네. 잠시만요. 기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죄송해요. 셀카 먹었는데 너무 됐다.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요거 조이는 건가 이게?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여기 나사가 있어요. 여기 나사로 조였다 불렀다 하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도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막 제가 뭐라 그러지? 죄송해요. 이게 좀 오래간 애오리됐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둘다 좋지만 이건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는 셀카봉이고요. 특히 삼각지도 진짜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코끼리 셀피스틱 셀카봉을 개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신경전선을 들고 올게요. 블루투스 연결되면 좋겠대요. 블루투스 연결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안녕!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 리모컨을 어떻게 뺄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빼지? 하고 되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열면 셀카봉 할때 원래 이렇게 찍잖아요. 여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모컨이 셀카봉이 이렇게 크게 벌려지면 리모컨이 나와요. 여기 꼈다 뺐다 할수 있는 리모컨. 정말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응? 근데 여기 충전하는 건가 이게? 리모컨이 있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이거 되게 친구 이렇게 사진 찍을 때딱 세워놓고 리모컨 들고 준비 시작. 딱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셀카봉 에 대해서 개봉을 했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